시즌이 시작되었구나. 무슨 시즌? 온 가족이 다 같이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즌. 이 빙어 낚시 시즌이 시작되었는데 또 조항 정보나 이거를 또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또 조항 정보 가면 또 대물을 하나 최여사님 아니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1년 만에 뵙네요. 이야 진짜 또 1년 만에 뵙네요. 그렇죠. 최여사님. 네네. 요즘 뭐 빙어 낚시 좀 나오는 곳 있습니까? 당연하죠. 대물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10분에서 15분 거리로 갑니다. 요즘에 뭐 빙어 네. 조항도 괜찮고요. 네 지금 3-4일 전부터 타기 시작을 하는데 일반 가서 한 서너 시간을 하면 50수는 기본으로 이렇게 잘 잡는 편이에요. 끝보기 낚시를 하거나 전동릴로 했을 경우에 견지대로도 하는데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 중요한 건 빙어 씨알이 굉장히 커요. 그런 빙어를 또 먹으면 티가 모두 맛있잖아요. 당연하죠. 막 뼈가 씹히고 장난 아니에요. 역시 그렇죠. 역시 조항 정보는 바로바로 네. 바로 이렇게 여쭤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빨리 또 한번 잘 올라온다. 사이즈가 크다. 조항 정보는 군이 대물나라 최여사님께 여쭤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쵸. 목줄 원줄이 굉장히 강해. 되게 좋아. 그 포기면 추가 있기는 그 해야 된다. 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파이팅! 자 여러분들 할롱발롱 반갑습니다. 막난입니다. 드디어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삼촌 저 넓은 얼었는 거 보세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겨울 낚시, 가족 낚시하면 또 빙어 낚시 아니겠습니까? 큰 원투 낚시 하다가 오늘은 작은 이 원투 낚시, 빙어 낚싯대로 제대로 겨울 낚시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잡으러 가시죠. 가시죠. 술 한 주 만들러. 가자. 다리만 안전하도록. 와. 밑밥 시킨 거는 요 곤쟁이 밑밥을 시켰거든요. 돈피싱에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짜서 살짝 넣어주면 됩니다. 우선은 미끼부터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끼는 바로바로 구더기입니다. 통통한 구더기를 바늘에 한 번만 꼽아 주겠습니다. 줄이 잘 안 내려갑니다. 얼어가지고 힘들다. 재밌지만 힘들다. 뭐든지 잡기 전에는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이렇게 초보도 할 수 있다 이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든지 초보 때가 가장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야 이 얼음 위에 눈 위에 있으니까 마음 자체가 힐링됩니다. 아니요 나는 이거 어차피 그걸로 해야 돼. 오 입질 왔다 입질 입질 왔다 입질 왔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 때마다 약간 후킹을 한번 해줄게요. 이래도 만약에 이번에도 안 잡히잖아요. 그러면 미끼 크기를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미끼가 커서 제대로 못 먹으니까. 야들 입이 짧나? 짧아서 미끼가 커서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자식들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요런 식으로. 오 그렇다 그렇다 봐 역시 자르니까 구더기 자르니까 바로 입질 걸렸습니다. 이거는 100%입니다 이거는. 걸렸어. 너 세 번 하면 뭐가 되는지 알지? 올해 첫 빙어입니다. 때깔 좋다. 영롱하구만. 대주자 한 마리. 이제 한 마리 잡았으니까 줄 한번 태워 보겠습니다. 좋았어요. 줄 한번 태워야지. 이제 수심층을 파악했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스피닝 릴, 전자 릴이 아닌 경우에는 수심을 매번 똑같은 수심을 맞추기가 힘들다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보세요. 요거를 스풀을 자 제깁니다. 제께서 이게 여유줄이 나오잖아요. 지금 여유줄이 지금 나와 있죠. 나와 있으면은 요거를 우리 릴력 바늘 줄 거는 거 있잖아요. 저희 마무리할 때 요 쓰는 요 거리에다가 이렇게 줄을 이렇게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안 풀리겠죠. 그렇지. 항상 같은 수심. 자 우선은 잡았으니까
올려 보겠습니다. 자, 이거 계속 느나느나 될 것 같은데. 느났나? 자. 빼주자. 카운트. 자, 오늘 예상 수치. 자, 카운트가 제가 보니까는 숫자가 9999까지 있더라고요. 9999? 한 개만 더 잡으면? 반. 보세요, 같은 수심. 이제 입질 계속 옵니다. 입감에 수신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진짜 이거는 망나니 꿀팁. 오케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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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들 놀고 있구만. 여러분들 텐트 필수입니다. 바람이 계속 때려요. 바람막이라도 있어야 되겠다. 바람막이 있어야 되고. 집에 계세요. 원피그랑 신고. 바람막이 필수다잉. 바람막이 텐트 필수입니다. 작은 미니 텐트. 오케이. 고기는. 어, 그렇지. 또 온다. 오, 혹시 두 마리가? 두 마리가? 세 마리야! 이게 바로 빙어 낚시의 매력. 줄타기 아니겠습니까? 줄타기다, 줄타기다. 자. 그 다음에 너도 2등, 너 2등도 자, 3등도 줄줄줄 자 카운트 하나 둘 세 개 보이시다 지금. 와, 내 고데기 쉬운 게 없다 고데기 이거밖에 없네. 아까 전에 우리 만 마리 느끼하지 말라고 가라고 왜 이러고 땡기지 않아? 살려줄지 안 가고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어림이 얼어서 초리 때 끝이 뿌려졌습니다. 세 마리 카운트도 하나 둘 셋. 뭐가 소주 한 병 정도는 남았잖아요. 남았어. 먹으러 갑시다. 반성하기 위해 얼음 들어가 주자. 그리고 물 들어가 주자. A shake it. 빙어가 많이 없으니까 오징어도 해주자. 식용유 들어가 주자. 가루 묻혀 주자. 오징어 빙어 튀김 완성. 이 고생 끝에 또 잡은 빙어. 이거 1년을 기다렸다, 1년을. 1년을 기다렸습니다. 에? 하지만 많이 잡진 못했지만, 딱 우리 안주할 만큼 잡았습니다. 혹시나 안주 모자라실까봐, 오징어 튀김 됐다는 거. 이야, 오징어 없겠네? 이야, 어떻게 센스가 있어? 딱이다, 좀. 안주 모자라면 안 되니까. 큰일 나. 우선 1점부터 하시고, 오케이. 오늘 고생하십니다. 아이고. 바람 맞느라고 애묻네. 아이고. 눈물 너무 많이 흘려. 눈물 콧물 다 뺐다 너 오늘. 여러분들 시작. 아, 이야. 빙어는 네. 손맛 아이가. 손맛 아, 손맛 드세요. 빙어는 손맛 아이가. 손맛이에요. 그럼 딱 들어가. 삼촌 어디 찍어 드실 거예요? 나는 간장. 저는 초장. 찍어서. 짠, 한 바람 땅. 1년을 기다린
빙어입니다. 저 빙어. 이건 끝났다, 이 사람아. 야, 어? 진짜 됐네. 빙어가 큰데 빼가잖아, 지금. 녹았어요, 지금 없어요. 없어요. 너무 고소하다. 이거는 소산병은 안 되겠네. 안 되겠는데. 요즘 바람이 여러분들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바람 많이 불어서 우리가 산으로 갔는데. 산으로 갔는데. 산도 만만치 않잖아. 만만잖아. 딱 들어서자마자 이미 추워. 이미 추워. 이미 추워. 이미 추웠어. 요거 들어가니까 몽몽해요. 야, 녹네, 녹네, 녹아. 녹네, 녹아. 이야. 오, 이번엔 초장. 초장 끔찍한 간장. 나는 이거 끝이다. 끝. 오징어 반듯 드려보자. 부드러워. 오징어하고 네. 빙어하고 네. 부드러우면 맞아요. 어? 그리고 빙어 같은 경우에는 건강에도 좋아. 특히 어린아이들 건강에도 좋다 보니까 어린아이들 이렇게 낚시 같은 것도 좋아하고 어른 낚시 좋아하잖아요. 썰매도 한 땡기주고. 아, 빙어. 아, 나는 빙어하고 그 오징어하고 어울릴 줄 몰랐네. 어우. 왜냐, 나 안주 모자랄까봐 했거든요. 했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데? 너무 좋네요. 이래가지고, 오늘 소주 한 병가 되겠나? 많아요. 이게 많아요. 자, 한잔. 다 같이 일. 짠. 아, 요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거 안주 먹고 몸보신 해서 오늘의 피로는 오늘의 끝을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